과거의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뇌의 모양도 각자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의 뇌와 비교해보면 사람의 뇌는 주름이 많이 져 있습니다. 뇌의 주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뇌에는 왜 주름이 있는 것일까요? 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인체의 사령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몸과 마음에서 몸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말하고 마음이 바로 뇌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 학습, 기억, 인지, 감각, 감정, 행동, 운동신경, 호르몬 작용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단단한 뼈인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뇌는 대뇌와 소뇌, 뇌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척수와 연결된 뇌관은 호흡, 심장박동 같은 활동을 통제하는 곳이고 소뇌는 학습과 기억, 운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대뇌는 감각, 언어, 정신,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당히 많은 주름이 있는 곳이죠. 대뇌에 있는 주름을 대뇌피질이라고 하며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으로 나뉘어져 있죠. 대뇌피질에 이렇게 많은 주름이 있는 이유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주름져 있을 때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히 똑똑한 이유는 뇌세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뇌 속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이 더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지능이 발달해야 했고 직립보행을 하고 손으로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뇌가 점점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와 비교해보면 크기가 많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머리의 크기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뇌세포가 더 많이 생기기 위해선 주름이 있어야 했고 그 결과 지금의 뇌처럼 진화한 것이죠. 어쩌면 아주 먼 미래 인간의 뇌는 지금의 뇌보다 더 많은 주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임신 초기의 태아는 뇌의 주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뇌가 발달하고 주름이 생긴다고 하네요. 남아공의 생물학자인 라이얼 왓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두뇌가 단순했다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두뇌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뇌를 이해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을 쌓으면 뇌는 계속 발달합니다. 은잡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했더니 예전보다 뇌 주름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지만 뇌 주름은 노화와 관련이 없으니 은잡지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뇌 주름도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